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승호입니다. 임남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돈 세탁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과는 달리 돈을 세탁하는 데 열중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각종 돈 세탁 방법들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왜 돈을 세탁하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제게 누가 한 달에 10만 원씩 뇌물을 준다면 저는 이 돈을 굳이 세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1000만 원 혹은 1억 원씩을 준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월급장이라는 것을 잘 아는 주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돈이 합법적으로 얻은 돈이라는 것을 위장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돈 세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5월 큰손 장영자 씨가 국권 사기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조카 딸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저에게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건은 만원권 화폐가 교체된 1994년 이후 여러 번 되풀이되어 온 국권 화폐 사기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전 정권의 권력층이 비자금으로 쓰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국권을 숨겨놨는데 출처가 드러날까 봐 웃돈을 얹어 신권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컨테이너에 잔뜩 탑재되어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장 씨는 사진뿐 아니라 5천만 원 정도의 국권을 직접 봤으며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지금도 쓸 수 있는 돈을 왜 바꾸느냐며 사기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대량으로 갖고 있는 지폐의 일련 번호가 이어져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돈이란 것은 한국은행 창구에서 나가는 순간에 김갯떠이가 찾아가 소또이한테 말또이한테 누구한테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무슨 추적을 가능하다고 그럽니까? 지금 금은방에 가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는 사는데 당신 만 원짜리 수표, 만 원짜리 한 장 가져왔으니까 번호 봅시다. 적는 걸 본 적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국권 화폐 사건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기가 통하는 것은 세탁을 원하는 검은 돈이 많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돈 세탁이란 부정하게 얻은 돈을 합법적인 자금인 것처럼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대기업의 창고에서 전직 대통령이 숨겨둔 현찰 상자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이처럼 현찰을 직접 보관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을 이용해 돈 세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그거를 숨기는데 이제 금융기관을 거쳐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채시장에 사는데 사채시장에서는 이게 현찰을 들고 크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금세 의심을 하고 말이죠. 거기 어떤 2차적인 그런 또 범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 재산들을 안전하게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이제 옮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금융기관을 들어가서 어떤 위장된 거래. 돈 세탁은 검은 돈의 주인이 고용한 돈 세탁 전문가가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홍길동, 일지매 등 가명계좌를 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합의해서 이름을 빌리거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차명계좌를 만듭니다. 가차명계좌를 만들면 이들 사이에 복잡한 거래를 해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위장합니다. 때로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합법적인 사업자금인 것처럼 은폐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부정한 돈은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하고 이 돈이 주인의 손에 들어가면 돈 세탁이 마무리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도 차명계좌 하나가 드러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모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에 전직 대통령의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보했고 이를 박계동 전 의원이 폭로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돈이 검은 돈이라면 그 불안하거나 뭐 그러시지 않았나요? 93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유도 가차명 계좌를 근절해 검은 돈의 거래를 차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가명이나 차명으로 검은 돈을 관리하던 세력에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가차명 계좌를 자기 이름으로 전환하는데 2개월의 여유를 주고 이 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돈은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실명 전환을 했지만 김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현철 씨는 아버지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동문 등 기업인들과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하면서 매달 6천만 원씩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돈은 필요한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다른 데서 돈 받을 거 아니냐. 그런 말썽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도와줘서 그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상당히 좋은 그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총 금액 규모가 어떻게 되죠? 총 금액 한 달에 6천씩 받죠. 이들은 현철 씨가 무안해 할까 봐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수표 봉투를 양복 주머니에 슬며시 넣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꺼번에 현금 5억 원과 수표 5억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돈을 10여 개의 계좌로 관리해 오다가 아버지가 실명제를 실시하자 난처한 지경에 빠진 현철 씨는 측근 이성호 씨에게 도합 50억 원이 든 통장 2개를 주며 실명 전환을 부탁했습니다. 이 씨는 이 돈을 부친의 명의로 실명 전환한 후 주식과 채권, CD에 투자했다가 6, 7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자도 생기지 않았지만 이 씨는 이자조로 매달 5천만 원의 현금을 현철 씨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96년 이 씨는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잘 세탁된 현찰로 돌려주었습니다. 한편 현철 씨는 또 다른 비자금 70억 원을 한솔그룹에 맡겨두고 김기섭 씨를 통해 이자조로 매달 5천만 원씩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한솔에서 받은 100만 원권 수표 50장을 시중에서 이미 이서가 된 10만 원권 헌수표 500장으로 바꾸어 현철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자금의 출처를 차단하려는 돈 세탁 행위였습니다. 현철 씨의 이 같은 대규모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검은 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97년 정부는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경제 살리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반대해 결국 폐기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마피아 조직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마약을 파는 하수인을 아무리 잡아도 두목은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외형적인 범죄보다는 돈의 흐름을 쫓는 자금 추적 기법이 발전됐습니다. 각종 세탁 과정을 거쳐서 위장되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돈을 거둬들이는 두목을 만나게 되고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모여 돈 세탁을 적발해내는 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생기게 됐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의 핵심은 돈 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때 금융기관 직원들이 이를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안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하고 특이한 금융거래가 다른데 특이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좀 더 주의해서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정보를 활용해 보니까 마약 범죄나 조직 범죄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또한 돈 세탁 관련 금융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FIU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이 신고하는 사례를 분석하도록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갖고 있지 않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용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관련 정보를 얻어서 이 고객에 대한 보고가 왜 왔는데 실제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어느 기관에 줄 것인지 일반 형사사건에 관련됐다고 생각되면 검찰, 경찰에 줘야 될 것이고요. FIU의 통보를 받은 해당 수사기관은 이 자금을 추적해 범죄가 입증되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범죄 자금을 몰수하게 됩니다. 즉 원래의 범죄와는 별개로 자금 세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세탁 행위에 관련된 사람까지 처벌할 뿐 아니라 범죄 자금 전체를 몰수해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한국인들 중에도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걸렸던 부끄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 씨. 89년 유럽을 순방하고 미국 시애틀에 들렀던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딸 소영 씨에게 모 재벌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화 19만 달러를 건네주었습니다.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19만 달러를 받은 노소영 씨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금융기관에게 만 달러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소영 씨는 보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만 달러 이하로 나눠 11개 은행에 분산 예치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한 은행에다 입금을 시켰을 때 그 자체가 그 이 범죄 관련이 없는 한은 공포되지도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냐 그렇게 쪼개서 넣었다고 그러는 거는 뭔가 이 범죄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범죄 관련이 있든 없든지 간에 무조건 그렇게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소영 씨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자금을 불법으로 예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갔는데 검사가 구형한 벌금 6만 달러는 면했지만 예치했던 19만 달러 전액을 몰수당했습니다. 마약 밀매 등 범죄 행위가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면서 이러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강력한 공조 체제가 형성돼가는 추세입니다. 범죄 자금이 세계 곳곳으로 흘러다니며 세탁되고 있기 때문인데 99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마약 조직의 자금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FATF라는 자금 세탁 대책 기구를 만들었고 각국에 이 기구에 가입해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유해 왔습니다. 지난해 FATF는 자금 세탁 방지에 비협조적인 15개국에 대해 금융상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카리브해의 몇몇 국가들은 여기에 포함돼 경고를 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은행들하고 거래를 할 때는 그 상당한 그런 그 이 레포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라.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그쪽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부차는 레포트를 해줘야 되고 일일이 그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리브 연안 해안에 그 카리브해에 있었던 그 몇 개국에서는 WTO에 그 하소연까지 했어요. 중재해달라. 자기네들이 이거 다 할 테니까 좀 그 이 빼달라 말이지. OECD 국가들 중 폴란드와 함께 마지막 미가입 국가인 우리나라도 지난해 부랴부랴 FIU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놓은 법안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 범죄에 가장 고질적인 불법 정치 자금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격상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 이게 기본적으로 반사회적인 그 중대범죄를 관련된 혐의가 전부를 받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마약이 좀 더 넓힌 거거든요. 실제 그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다 기존에 우리 범죄수익규제법이 열거되어 있는 뇌물이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알선하거나 이런 죄로서 대부분 처벌이 된다는 거죠. 왜 불법 정치 자금을 처벌 대상에서 빼야 되느냐는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뇌물 수수나 알선 수재는 처벌 대상에 넣었으니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정치자금법 위반은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뇌물수수나 알선 수재는 뭔가 대가를 약속하고 돈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죄목입니다. 그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가 없이 주는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아까운 돈을 대가도 없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돈 받은 정치인들이 대가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99년 퇴출을 앞둔 경기은행 측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로비 자금 1억 원을 받아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됐던 임창렬 경기지사. 그는 시종 이 돈이 대가성 없는 정치 자금이라고 주장했고 최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역시 경기은행 측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던 최기선 인천시장의 경우 검찰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예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른바 세풍 사건의 주역 서산목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상당 부분은 왜곡돼 있기 국세청을 동원해 거액의 대선 자금을 모았다고 알려진 이 사건에서 서 의원 측은 국세청의 이석희 차장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대선 자금을 모아줬으며
대가를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았다 했을 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당한 뭐 억대의 돈을 받으면서도 대가성이 입증 안 되면 지금 뇌물이 안 된다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치 불법 정치 자금으로 해서 자금 세탁 방지 대상에 넣지 않으면은요 그 자금 세탁 방지가 규제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무슨 이권 같은 대가성 아니고 이 그 공천 헌금이라든가 뭐 공천을 대가로 해서 돈을 받는 경우에 그것도 현재는 뇌물죄는 안 되고 정치자금법 위반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법 정치자금도 돈세탁 규제 대상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법안이 국회로 넘어온 뒤 불법 정치자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정치권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재경위에서도 그랬고 이번 법사위에서도 그랬고 법안이 실질적으로 심의되는 소위원회는 모두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를 사실상 봉쇄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난히 심의를 통과할 것 같았던 이 법안은 민주당의 조순형, 천정배 두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며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벽에 부딪혔습니다. 오른쪽으로 두 분을 설득해서 내일 합의가 되면은 내일 통과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두 의원이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튿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불법 정치자금 포함을 결정해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할 바에는 그 기본 정신에 따라서 정치자금과 검은 돈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와 야가 바뀌었다 그죠? 곧 바뀌겠지만 벌써 바뀌었습니다. 여야 총무의 합의로 이 법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115명이면 사실상 통과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자금세탁방지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라든지 야당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야당 성향을 가진 기업가 또 야당을 후원해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만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은행에 뭐 5천만 원이나 1억 원 돈을 넣었다. 그래서 수금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돈을 수금해가 거래처에서 수금해가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좌 추적을 무차별적으로 했다. 따라서 새로 설립될 FIU라는 기구를 중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도 정보 분석 위원들을 이렇게 9명쯤 이렇게 만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한 5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대통령 2명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2명 이렇게 해가 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두고. 이 주장에 대해 정부 측은 FIU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돈세탁 정보를 분석 관리하는 수사보조기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금융종사자들이 보고해온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특정 계좌를 추적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바로 가야 될 거를 중간에서 이거를 혹시 그 선량한 고객 정보가 섞여 들어온 건 아닌지 걸러내는 일을 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무 전문가가 필요한 조직이지 무슨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해가지고 들여다봐 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수사기관의 중립성이 항상 쟁점이 되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야당 측의 요구가 무리한 주장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풍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한나라당의 후원의 계좌까지 뒤졌다는 이유로 정치 공방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이것이 조직의 기능을 저해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 위원회 하는 역할이 너무 그 금융정보기구의 어떤 일에 관여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어떤 전반적인 그 조직의 운영에 대한 감사라든가 운영 실태의 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면 괜찮겠지만 구체적으로 뭐 혐의거래 보고 그 사안까지 일일이 그 간섭을 하는 정도의 위원회라면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에 한해 금융기관이 신고한 뒤 10일 내에 통보해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10일 내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 그러면 나로서도 그 돈이 제 구좌에 만약 3억이 들어왔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내가 받은 것이다.
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의 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은 이거를 갖다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로서도 10일 이내에 신고를 나한테 다시 통지가 오면 아 그거는 내가 이만저만한 계약서를 첨부하고 해서 이런 문제는 범죄의 개시 단계에서도 내가 조사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소명을 할 기회를 갖자는 건데. 그러나 극도의 비밀을 요구하는 이 제도의 특성상 정치인에게만 예외를 인정하면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 법의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없애버리는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것을 소명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소명의 그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자기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도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서 소명 기회를 주는 그런 그 입법리는 없습니다. 제도 도입 자체를 아예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금융 혼란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업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아는 선배들도 만났습니다만은 이제는 금융기관 안 가겠다 이거죠. 뭐 큰 금고 만들어 놓고 현찰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거래를 해야 되니 얼마나 이 나라가 불편해지겠느냐. 차라리 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송금을 안 하고. 일본도 작년에 그 입법을 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 뭐 경제가 요즘 원래 안 좋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큰 뭐 타격을 입었다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캐나다도 작년에 입법에서 도입을 했는데 뭐 캐나다 경제가 크게 어떻게 갑자기 휘청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치열한 수신 경쟁에 시달리는 금융 종사자들이 과연 의심나는 거래를 보고할 것인가 하는 정반대 의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금 유치를 위해 실명제를 위반한 금융 종사자가 96년까지 600여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국회 재경위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했던 것을 합당한 근거를 요구하는 쪽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이유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은행 직원이 판단을 해서 이런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면은 이제 보고가 될 텐데 그걸 근거를 요구할 때는 좀 보고하는데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실제로 지난 95년부터 마약 범죄와 관련된 금융 거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금융기관이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를 무조건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판 타결 과정에서 법안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안들은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결국 법안이 완성될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이해관계가 관철돼서 법안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국가적 공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개인들의 이해관계, 정치인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정치권이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싫어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너무나 불투명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에 제출된 한 국회의원의 증빙 서류를 보면 정식으로 인정할 만한 영수증을 찾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받았다는 사람의 사인도 없는 자체 영수증도 많고 10만 원 이하는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수천만 원 금액을 영수증 없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카드 전표나 세금 계산서 등 이렇게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간이 영수증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가져갔다는 사인 한 장 이런 걸 이제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을 이제 지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국가에서 주는 모든 국고 보조금은 많건 적건 감사원이 다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 민간단체고 뭐 기관이고 전부 말이죠. 유독 안 하고 있는 게 이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입니다. 감사원이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감사원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듣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왜 감사 안 하느냐?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확인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선 그냥 그 껄끄럽고 어려우니까. 검은 돈은 우리 사회를 흘러다니며 조직과 제도를 파괴합니다. 한번 검은 돈에 감염되면 정상적인 체제가 작동되지 않고 검은 돈을 흘리는 조직이나 사람의 유리한 쪽으로만 움직이게 되고 진짜 정당한 노력을 하는 쪽이 오히려 도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IMF를 초래한 것이 바로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권이 이 검은 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검은 돈의 흐름을 막을 중차대한 기회를 앞두고 정치권은 혹시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음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원지는 인터넷. 음반을 사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공짜로 음악을 듣는 젊은 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와서 공짜로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상품 돈 들여서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노래를 남들이 많이 알지만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용자들은 정당한 정보 공유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 대 개인이 파일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통제가 가해진다면은 사실 인터넷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매체가 바뀐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뭐 테이프나 뭐 갖고 있다, 친구에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테이프 복사해서 주고 하지만 그걸 누가 저작권이라고 문제 삼거나 그런 적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음악을 주고받는 것이 불법인가 정당한 정보 공유인가 팽팽한 논쟁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 소속 4개의 음반사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나눠 듣는 프로그램 소리바다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운용자와 이용자들은 음반사들이 저작권을 무기로 인터넷 공간까지 지배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정보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친 이번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음악을 들으려면 음반을 사거나 라디오, TV 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층은 음악을 듣고 싶을 때 MP3를 찾습니다. 어디서 음악 듣고 있는 거예요? 네, MP3. MP3? 네. 보여줄래요, 한번? 거의 대부분 다 MP3만 듣거든요. 그리고 테이프도, 그러니까 MP3를 들어보고 나서 음반이 좋으면은 그 음반을 사요, 저도. 이제 저희 기호에 맞게 진짜로 그거 정말 소비자 측면에서 듣고 싶은 음악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거의 다 알죠. 다 알죠. 모르신 거 없어요? 네. 예, 다 알죠. 그럼 이용도 다 하겠네요? 네. 예. MP3 음악은 어떻게 찾을까?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개인이 만든 사이트부터 각종 동호회, 자료실 등 MP3 음악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널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노래 한 곡을 내려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0여 초. 받은 음악은 언제든 다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은 MP3라는 압축 기술에 있습니다. 보통 노래 한 곡은 60메가 정도의 용량인데 MP3는 이를 10분의 1 이하로 압축했습니다. CD 한 장에는 보통 12곡 이상을 수록하기 힘들지만 MP3로 압축한 음악은 200여 곡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작은 용량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MP3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 가장 인기를 끈 것이 이번에 고소를 당한 소리바다입니다. 강력한 검색 기능으로 희귀한 노래도 문제없이 찾을 수 있다는 이 소리바다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회원 수만 350만을 넘어서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서비스의 핵심은 사용자끼리 직접 연결시키는 P2P 방식, 내가 찾는 음악을 가진 사람에게 직접 받는 것입니다. 소리바다는 개인의 위치를 가르쳐주는 역할만 할 뿐이고 인터넷상의 모든 교류는 사용자들의 음악 파일을 거대한 데이터 베이스로 삼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사용자들이 증가되고 소리바다가 증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가장 컸다고 봐요. 무료 이용을 떠나서 정보를 누군가의 통제 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전화기가 사실은 이전에 보면 교환기가 있어서 교환수가 있었잖아요. 교환을 해줬는데 지금은 자기가 번호 눌러서 가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기술의 진보로 이용자들은 듣고 싶은 곡을 무료로 실컷 듣게 됐지만 저작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앨범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에 소리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 스페셜 앨범 전곡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가사와 함께. 참 그런 걸 보는 순간에 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 앨범을 사고 싶겠어요? 절대 사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게 반드시 공짜여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공유하되 그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페이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같은 위기감이 증폭되어 지난 1월 급기야 4개의 대형 음반사가 소리바다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 명이 올렸을 때 20만 명이 무료로 그걸 갖고 가서 쓰고 있다, 듣고 있다 그랬을 때 듣는 사람들은 물론 좋겠죠. 그러나 만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냐는 거죠. 그건. 그래서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게 이윤을 창출하고자 해서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윤을 그렇게 마구 뺏기고 있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갖다 놓고 내가 피해 의식이 큰 만큼 음반사들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일단 뭐 소리바다와 유사한 그런 사이트들이 폐쇄가 돼야 되겠고요. 첫째는. 이번 형사고발은 4개 음반사가 주도했지만 실은 음반산업협회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합니다. 음반산업협회는 MP3 음악 때문에 2천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리바다 서비스가 시작돼 매출액이 급감했고 음반 소매 상수가 격감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판매량 안에는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금도 다 포함되는 것을 보고 500을 보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직자나 실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음반 관련 산업에 또 종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또 이제 음반 매출이 격감한 거 합쳐서 적어도 관련 산업은 2천억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음반 매출이 2천억 줄었다는 건 아닙니다. 협회 측 변호사는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주범은 음악을 교환한 사용자들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박장을 개설해서 도박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 도박 장을 개설한 사람이 도박 행위를 도와줬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음반사 측은 지난 2월에 있었던 랩스터 판결에 크게 고무돼 있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저작권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경우 랩스터는 그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72 hours is how much time Napster has after we give them titles to make sure that those titles don't appear on their system. 그렇다면 소리바다 운영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처럼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일까? 회원만 35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서비스의 운영자는 단 두 사람. 양일환, 양정환 씨 형제인데 이들의 방이 사무실인 셈입니다. 서버는 외부에 세 대가 있고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이 일에 매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이다라고 느낀 적도 없고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낀 적도 없고 전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음악이란 거는 원래 많이 듣고 방송에서 나오고 방송을 많이 타야지 그 노래가 뜨듯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홍보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을 남한테 알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두 형제는 MP3 재생 프로그램인 소리통을 개발해 널리 알린 실력파라고 합니다. 단지 음악을 나누는 게 좋아 시작한 일이라 현재 수익은 상품 판매 중개로 버는 월 100여만 원이 전부지만 미래 음악 서비스의 변화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CD다 이래서 그런 물리적인 그런 뭐지 매체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와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라디오나 뭐 TV나 그런 것처럼 AOD 같은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그때그때 서비스 형식으로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는 결국 가게 될 거고 MP3는 이제 그 과정에서 있는 디지털로 이제 음악을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제일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많이 된 그런 첫 케이스에 사실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도기적인 단계를 만약에 없앤다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가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한국에 들어와서 로얄티를 주고 외국에다 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고소당한 사실이 보도된 후 소리바다 홈페이지에는 매일 수백 건씩 격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상에 소리바다 살리기 운동 사이트가 개설되었고 이들을 지지하는 서명운동도 동시에 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음반사 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검찰 측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음반사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런 음악 파일 외에도 다른 파일들까지 교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음반사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사이트를 폐쇄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다른 정당한 사용까지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럼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칼이 사람을 뭐 찌르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정당한 사용에도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정당한 사용까지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음악 파일을 관리하는 서버를 가진 넵스터와는 달리 소리바다 서버는 연결 기능만 하기 때문에 서로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더라도 폐쇄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이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파일을 갖고 있는지, 어떤 파일을 주고받고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 양이 얼마가 되는지는 사실 그 서버를 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어디에 남지를 않아요. 개인 컴퓨터에도 남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또 소리바다를 설치할 때 저작권법 준수 여부는 사용자의 몫이라고 공고해 두었기 때문에 방조죄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설치해 보시면 처음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저희가 그 주유 화면이 나가죠. 나가면서 예, 거기에 보시면 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자들이 판단해서 사용할 몫이다. 그래서 사용자의 몫이다라고 저희가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허가 없이 MP3 음악을 주고받는 것이 범법행위라면 350여만 회원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인지 그 경중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재산권 권리를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음반사 측은 이에 대해 사용자들의 책임을 검토할 가능성을 비추었습니다. 주로는 지금 소리바다가 저희로선 피고소인을 대고 소리바다가 처벌되는 게 옳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소리바다 처벌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사에선 검찰이 사용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는데 200명에게는 이메일 진술을 요구했고 20명에게는 우편을 통해 직접 검사실로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편지는 내용은 없고요. 예. 그런데 검찰의 소환장에는 참고인이란 말은 물론 소리바다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서 사용자들을 당혹해 했다고 합니다. 우선 생각하는 게 자기 주변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보시더니 이제 상당히 놀라시더라고요. 아주 직접 전화를 했더니 이제 소리바다에 관련돼서 나오라고.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소환에 응했다는 김 씨.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이미 MP3 사용이 불법이라는 예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 크게 불쾌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나갈 때 그 조사를 하시던 분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리바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좋을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처음에 들어가서요.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상으로는 MP3가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식이고 웹마스터인 김 씨는 96년부터 MP3 화일을 모아왔는데 그 양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다만 음악이 좋아서 모았을 뿐 이를 배포하거나 돈벌이에 이용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친구에게 복사해서 주고 이런 매체를 통했던 게 이제는 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MP3라고 해서 그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서 듣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 씨의 파일에는 저작권이 걸린 음악도 있지만 저작권과 상관없는 희귀 음악과 아마추어들이 올린 음악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이라는 법의 목적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빌려주고 빌받고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노래를 자기가 다운을 받았다 했을 때 그거는 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돼가지고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나 혼자 듣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쓰려고 복사를 한다든가 내지는 뭐 우리 서클 사람들이 같이 쓰게 해서 복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거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 좀 애매하죠. 검찰은 사용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성질이 아니지만 이것들이 모여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P3 음악이 음반 시장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MP3 같은 거는 공짜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는 CD로 다시 한번 사서 또 그때는 가지려고 소유할래. 저는 MP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렇고 특별하게 너무 좋아서 사고 싶은 앨범 아니면 다 그냥 다운받아서 듣겠네요. 그렇다면 음반 판매상이 느끼는 MP3 음악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신보가 나오면요. MP3가 막바로 지금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뜨니까요. 많은 분들이 음반을 안 사시겠죠. 그런 영향이 좀 있죠. 그런데 큰 영향은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MP3를 뭐 초기에 한두 번은 들을지 몰라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원래 음반을 원래 안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듣다 보면 CD를 뭐 사게 돼 있어요. 음질 차이가 좀 있어요. 한 소매상은 최근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인기곡을 실은 옴니버스 음반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기존 음반의 판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사실 음반 한 장이 가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곡은 열 곡 들어가 있으면 두세 곡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곡만 뽑아서 이렇게 이면 음반에 집어넣으니까 다른 앨범들이 이제 쉽게적으로 뭐 100만 장 이상 나갔다는 이유가 좋은 거니까 그 한 장 딱 사면은 다른 앨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더 크지 않을까. 영향을 미친다면 예, 영향이 더 예상 수준이 6천억 매출액의 1,200억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음반 협회 측도 정확한 통계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 잘 나가는 가수들이에요. 그 판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 예. 예, 안 나가거든요. 이게 몇십만 장 나가는다 판들인데 안 나가니까 이걸 통계를 내 보면은 뭐 천억 들은 좋긴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야 박준이가 120만 장 팔릴 걸 확실하냐? 그런 통계로 물어보거나 이건 답은 없지만 그 시장 관행에 비추어서 보면은 대충 그 윤곽이 나와. 음반 산업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를 봐도 소리바다의 등장으로 음반 시장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랩스터나 소리바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음악을 소비하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층이 더 두꺼워진다는 거죠. 이런 층이 두꺼워질수록 음반에 대한 판매량도 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체도 사실은 이제는 상반된 주장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감소됐다고 하더라도 왜 이용자들이 음반 회사에 그 꼭 이윤을 맞춰줘야 되느냐. 소리바다 사건의 고소인은 음반 제작자이지만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창작자와 새로운 창작자를 육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실제로 관리하는 저작권협회는 일단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아, 저희들 현재 어떤 저작권 사용료가 그 뭐 줄고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가장 그 큰 피해를 입는 거는 실제로 음반 제작사가 되는 거죠. 언제부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신곡이 만들어졌을 경우 저작권자는 음반사에게 곡비를 지급받고 음반에 대한 인세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회에서도 인터넷은 새로운 시장임을 인식하고 유료화 협상으로 저작권료를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창작자들은 음반 판매에 따라 직접적인 수입 차이는 없지만 10대 위주의 획일화된 음반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MP3로 인한 음반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인 취향의 음악들이 거의 판이 제작이 안 될 정도로 전부 애들 쪽으로만 그래서 좀 하지만 그 10대 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 핵이 바로
MP3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이네요. 요즘 그 10대들이 향유하는 음악이고 그 문화권이기 때문에 제작 여건이 굉장히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저작권자들이 인터넷상의 음악 공유를 우려하는 가운데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창작자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2집을 준비 중인 퍼니 파우더. 이들은 인터넷에서 콘서트를 열어 먼저 인기를 얻은 후 그 여세로 정식 음반을 내고 데뷔했습니다. 어떤 뭐 법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막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그런 기술이라는 거는 법보다 항상 어떻게 보면 빨리 발전돼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법이 또 생기고 생기는데 이미 그런 시기를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에 CD 한 장 안 사던 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컴퓨터 하면서 노래를 쉽게 틀 수가 있으니까 트는 경우는 안 듣던 사람이 음악을 일단 듣게 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순기능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음악이 좋아지는 걸 알고 그래서 달려가서 진짜 원 CD를 살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인터넷에 곡을 올려 유명해지고 음반사에 발탁돼 성공을 거둔 조피디의 경우도 MP3 음악의 순기능을 확인시킨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리바다 하나를 폐쇄한다고 인터넷상 MP3 공유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이미 운영자 없이 파일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현실화했습니다. 서버가 한 대가 아닌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다 서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으로부터는 상당히 자유롭죠. 어떻게 보면 툴만 제공한 거죠. 사용자들한테 소프트웨어만. 사실 기술 진보에 따른 저작권 시비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VCR이 처음 개발됐을 때 미국 방송사들은 이것이 불법 복제에 사용될 수 있다며 소니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당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들어 소니사에 손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저작권료는 VCR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매체도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새로운 매체가 출현하면서 받았던 그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매체는 없거든요. 라디오가 처음에는 완전히 대중매체를 장악하다가 텔레비전이 출현하면서 조금 뒤로 물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무슨 음악 프로그램 또는 정보 프로그램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듯이 그리고 VCR이 나타나면서 영화관은 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대로 남았을 뿐 아니라 영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된 것처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반 업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마케팅을 새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현재 소리바다 측은 저작권료 지급을 위해 어느 정도의 유료화를 고려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음반산업협회나 저작권협회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음반산업협회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입장도 결국에 그 멀리 본다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모델로 가는 게 결국에 크게 봤을 때는 그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소리바다를 뭐 폐쇄시키면은 이제는 미국의 넵스트나 그러한 비슷한 사이트가 또 들어와서 이제는 더 크게 음반 산업을 망가뜨릴 것이다. 차라리 지금의 소리바다와 협상을 벌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이 조직폭력배를 없앴더니 일본의 야쿠자가 들어오고 미국의 마피아가 들어오니까 더 큰일 아니냐. 결국 소리바다의 저작권 책임을 물어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검찰은 이 문제가 향후 나날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저작권과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할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 만들어지는 저작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술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사용자들의 권리는 인정받을 것이 없는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